일부 여당 인사들은 김혜경 씨에 대한 사적 의전 논란을 제기한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. 제가 봐도 이제 배 씨의 갑질은 맞는 것 같아요. 목소리 보면. 그런데 예. 이 A 씨가 어떻게 들어왔느냐. 배 씨의 소개로 들어온 분입니다. 결정직 비서. 그러면 두 분이 친학관입니까? 근데 9개월 동안 일하면서 8개월 녹음했대요. 나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. 왜냐면 그러면 아니 당신이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소개시켜 줬느냐, 나 이게 못하겠다든지 제가 그만두라는 게 아, 피해자가 뭐 회피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. 자기가 소개해서 들어갔는데 예.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킨다고 해서 다 녹음해놓고 캡처해놨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공익 제보자라 그런다면 한 번에 다 공개하면 돼요. 한 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. 지금 갑질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지. 근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지 보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폭로에 이르기까지 이를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게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독을 뿌리는 겁니다. 이거는 전체 그림을 보고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해야지 민주당이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보면 분명히 누가 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잘못이 있는데 저쪽이 더 잘못했다. 아니면 이게 뭐 중간에 한 놈이 문제 이런 거를 지적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의도가 조금만 객관화를 시키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럼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한테도 이로운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상대가 더 잘못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판을 키우는 거죠. 좋든 나쁘든 예, 그 경위가 어떻든 예. 그 사안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더할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. 잘못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자아 반성을 좀 하면요. 한민주당이 저희들이 이렇게 뭐 공격받거나 비판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.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낫다. 그거 정말 잘못. 예, 그죠. 네. 그것도 반성합니다. 지금 이명박 때는 지금 민주당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. 아니 근데 그게 양쪽이 배우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한테 이제 캠프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래도 이재명보단 낫지 않냐 이런 거 아니야. 야 이게 양쪽이 똑같구나 진짜. 제가 민주당 있을 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온 건데 여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않냐. 나온 거 맞죠? 쫓아낸 게 아니고. 쫓아내서 나왔는데. 근데 저는 아유 녹취 몇백 시간 뭐 이렇게 몇 달치 아니, 이 사람들도 사실 좀 이상한 근데 거 아니에요? 저는 이 7급 공무원이 녹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라고 하면 그렇게 시켰잖아요. 찍어서 보내라. 아예 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명령을 주고 그걸 수행했는지 우리가 마치 택배 보내면 택배 아저씨가 벨 눌러서 없으면 찍어서 사진을 보내잖아요. 그것처럼 찍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아니, 그러니까 그런 그게 다 있는 거죠. 그게 일부 뭐 이렇게는 뭐 있을 수 있지만은 몇 달에 걸쳐서 아니, 근데 안 지우고 있었던 거죠. 이게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 심지어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거를 그 당시에 문고리라고 하는 분들이 다 녹음을 했잖아요. 이걸 나중에 폭로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, 이분들은. 그러니까 그런 그 말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하다 보면 이걸 자기가 놓칠까 봐 녹음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배 씨라는 분이 그렇게 독촉을 하고 왜 뭐 하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뜨릴까 봐 업무상? 것, 업무상. 예. 업무상. 또 사진 찍어서 다 예, 보내라고 배 씨에게 하고. 보낸 예. 것이고요. 예. 글쎄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그걸 업무상 필요 때문에 녹음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녹음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이 사안에 김혜경 씨가 여러 의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 한 행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그건 뭐 그건 별도로 잘못한 것이죠. 그럼 녹음에 나오는 내용이 예. 그게 문제지. 예. 이걸로 봐서는 진짜 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뽑기 내린지 본인도 이재명 후보나 이걸 갖고 자꾸 뭐 그게 아니다 뭐 기다 이렇게 변명할 게 없어 그거는. 누가 들어봐도 저거는
해서는 안 될 짓들 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도 좀 느낀 것 같아요. 사실 김혜경 씨 논란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급속히 위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굉장히 좀 약간 의지를 했었나 봐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아니 그게 아니라도 네네. 자기 부인이 네네. 해야 돼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한 것이 드러나 버리면 아무래도 남편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. 자기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쳐도 아니, 당신 부인이 그런 짓 했는데 뭔 소리야, 당신 부인도 관리를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인데 이야기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위축이 되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로 변호할 수 없는 정확한 물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. 예를 든다라고 하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7년에는 재벌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재벌 해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재벌 체계의 해체를 주장했다.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.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사진들이 있잖아요. 제사상에 올라갈 전이랑 떡이랑 이런 사진도 다 있고. 화장품을 옮겨 담고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말로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.